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달맞이 공원 배드민턴장에 가지 않고 동네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서 촬영을 합니다. 국민병 관절염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건강 다이제스트 9월호의 글입니다. 이 글은 송무호 박사님의 글입니다. 국민병 관절염,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관절염 약이 많이 있습니다. 국산도 있고, 국산은 호 땡땡 약이고, 미국은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 미국산은 1년분이 9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광고를 매일 나옵니다. 과연 국민병 관절염이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흔한 질병인 관절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골관절염, 루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기타 관절염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것은 골관절염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며 주로 50세 이후에 발생하고 중년 이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 무릎 관절 수술 안 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50세 이상 한국인의 35%, 남자 24%, 여자 44%에서 엑스레이상 관절염 소견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늘어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60%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1차적으로 일어나고 점차 진행하면서 연골 소실 및 뼈 관절막 인대 등의 2차적 손상이 일어나 관절의 통증, 부종 및 변형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관절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골관절염은 매우 복잡한 기전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통적으로 노화, 비만, 외상 3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염증이 주 요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걸 막을 수 없지만 개인이 노력해서 관절염을 유발하는 비만, 외상, 염증 관리를 잘 하면 됩니다. 비만, 과체중인 경우 체중 5kg을 빼면 또는 BMI 체질량 지수 2 감소 시 무릎 관절염 위험이 50% 줄어듭니다. 성인 8,000명을 22년간 추시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 BMI 25 이하에 비해 BMI 25에부터 29이면 무릎 관절염 발생이 70% 증가되고 BMI 30% 이상인 경우는 무려 7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상입니다. 외상. 연골은 굉장히 질긴 조직이라 잘 손상되지 않지만 강한 외상에는 다칠 수 있습니다. 무릎의 반월 상골상이나 인대에 다친 적이 있는 경우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7.4배나 증가합니다.
평소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관절 주위를 둘러싼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가장 도움이 되나 이미 관절염이 생긴 분들은 체중 부하가 적은 수영 또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 건강에 필수 요건입니다. 운동 없이 가만히 앉아서 약을 먹는다고 관절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무작정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해칠 수 있으니 본인의 관절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운동하고 쉬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염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요즘은 관절염을 관절에 국한된 병이 아니라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골관절은 만성 저강도 염증성 질환이라 만성 고강도 염증성 질환인 루마티스 관절염과는 발생 기전과 임상 증상이 다릅니다. 만성 저강도 염증은 왜 생길까요?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인 흡연, 음주,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이 우리 몸에 이런 증상의 염증을 일으키며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등 각종 만성 질환을 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나쁜 식습관에 의해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장내 세균 불균형, 만성 저강도 염증을 일으키고 골관절염을 야기합니다. 장내 세균의 환경 밸런스는 매일 먹는 식품에 의해 좌우되는데 동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없고 가공식품에도 설탕과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 염증을 야기하며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식물성 식품에는 섬유질 및 항산화 성분들이 많아 항염증 작용이 있어 불균형을 개선시킵니다. 장내 세균의 환경은 불과 4일 만에 바뀔 정도로 적응력이 빠릅니다. 따라서 채식이라요 비만을 해결하고 장내 유익근 증가로 염증을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관절염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 매체를 통해 팔리고 있는 수많은 관절약들이 관절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명 선수들을 광고에 내세워 마치 이 영양제를 먹으면 이렇게 튼튼해진다는 뜻이 선전을 합니다. 광고 내용 중에는 요즘 들어 관절이 예전 같지 않는데 아들이나 딸이 사주니 이 영양제를 먹고 관절 통증이 좋아져 생활이 활기차게 즐거워졌다면서 마치 효도 상품처럼 자식들의 구매를 유도합니다. 가격도 엄청 비싸지만 이런 영양제들은 관절 건강에 사실상 별 도움이란 안 됩니다. 일부 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있지만 무이약 효과가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 이겼습니다. 참으로 좋은 글입니다. 요즘 무릎 관절 하지 않는 노인이었습니다. 비만이 원인이고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고 약에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약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먹는 콩, 마늘, 양배추 또 각종 좋은 음식,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먹으면 관절약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미하다고 합니다. 관절력 먹는 것은 조금 부족한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정상인 식사를 잘하는 분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오히려 과하게 복용하면 해로울 수도 있고 처리하느라 몸에 고장이 더 생긴다는 것이다. 많은 소변을 보게 되고 소용없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가정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먹는 음식을 과식하지 마시고 소식하며 살고 절제된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